6번. 자, 갑니다. 여기도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자. You are going to quit working. 자, quit 다음에 ing네요. 자, quit 해놓고요. 뒤에 ing 오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야. 그만두다. 그만두다. stop하고 같은 거죠. 네가 going to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하려고 한다. 일하는 거를 for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이제 퇴직하려고 한다. I'm ready to. 자, 준비를 하고 있다. 뭐요? Give a notice. 통지를 하려고요. 2 weeks in advance야. 자, in advance. 그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미리. 그 2주 전에. 2주 전에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To your employee. 사장에게. 사장에게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통지를 해야 돼. What's the best way?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냐? To say goodbye. Goodbye를 할.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 you're living. 자, 첫 번째. 이 단어 알아야 되고, regardless of. 이건 뭐뭐에 상관없이. 뭐뭐에 상관없이. 자, 뭐에 상관없냐면, circumstance는 상황이지. 너의 또는 여기 의미상의 주어로 보면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여기 동명사 떠나는 것이지. 너가 떠나는 것의 상황에 상관없이 your first responsibility 너의 첫 번째 책임은 is to let 하는 것이다. let 허락하다. 냅두다 그러면 돼. 냅두다. 너의 사장이 know 알도록 뭐를 you are resigning 네가 퇴직할 거라는 것을 알도록 냅두는 거야. 알도록 해주는 거야. 자, 문법 문제 let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니까 여기 뭐 넣었어? 원형. 동사 원형. 시험 문제 여기도 뭐 쓰면 돼요? to know 하면 안 되죠 일단. to know x 그죠? 자, 보자. 그러면은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가 이제 떠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너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알려줘야지. 퇴직하겠다는 거를. 그래야 준비를 할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왜 퇴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you need to 해야 됩니다. On good terms. 자, term은 관계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관계. 너는 part 해야 된다. part는 동사로 쓰이면 헤어지다야. 너는 헤어져야 된다. 좋은 관계로. And 그리고 you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 자, want도 또 ought 동사야. 자, want 뒤에 목적어 이렇게 to 부정사. 자, 해석할 때 얘가 뒤에 거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너는 원하지 않는다. 누가? 너의 사장이 to hear 듣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겠지. 이거 어떻게? hearing x야. Rumor of your depart. 너의 출발. 너의 떠나는 거지. 너의 출발의 소문을 너의 사장이 듣기를 원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떠나야 되는데 좋은 관계로 떠나야지. 근데 사장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사장이 이게 돌아 돌아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네가 알게 됐어. 그렇게 원하지 않겠지. 그럼 사장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먼저 알리라는 게 1번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is to say farewell to coworker. 아, 첫 번째로 사장한테 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코워킹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네요. 이별이지, 작별 인사.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to let them know 또 나오네. let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여기 목적보어, 원형. 알도록, 뭐, you are moving on to new position.
네가 새로운 포지션, 직책으로 옮긴다는 거, 또는 retiring, 퇴직한다는 거, 아니면 doing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한다는 거. 이거를 동료들이 알도록 냅둬라. 데미 누구야? 코워커지. 오케이. 자, 문법 문제. 자, let가 사역 동사니까요. 여기다 뭐 쓰라고요?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럼 뭘 쓰면 안 돼요? 여기 no, ing, x, to know, x. 일단 됐지? 자, 보면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사장한테 알려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It's appropriate. It 가져와. 그것은 적절하다. To send farewell by mail. 아, 이메일을 통해서 작별 인사를 보내는 거 좋다. You can induce contact information이야. 너는 contact information include네요. Contact information은 연락 정보지. 연락 정보가 뭐야? 연락처.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연락처를 포함시킬 수 있고요. So that, 자, 같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돼. 위해서 네가 stay in touch야. 연락을 취하는 거지. 계속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 연락처를 남길 수가 있다. 자, 여기 so that은 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요. 또 그래서 해도 말은 되네. 연락처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락을 유지할 수가 있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면 써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 이제 관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지? 자, 이제 퇴직을 하는 거야. 사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퇴직할 때, 할 때의 요령이죠. 요령. 방법. 오케이? 이게 제목일 거고, 그 내용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첫 번째로 뭘 해주나 그러면 사장에게 통보하라는 거지. 사장에게 관둔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료에게 통보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메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메일에. 그럼 여기다 뭘 넣어줘라? 연락처를 넣어줘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요렇게 나온 거지. 맞죠?